이제 갓도 엄청나게 많이 자랐습니다. 네. 저기 보니까 같이 이야 이제 막 색깔도 건강한 색깔이고 예, 갓이 많이 자랐고요. 상추도 이제 막 뜯어 먹어야 될 정도로 한참 뜯어야 되겠네요, 오늘. 상추가 와, 그래요. 우리 먹기에는 충분할 정도가 상추가 자랐습니다. 그렇죠. 건강한 색깔입니다. 그다음에 파도 이제 뜯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아, 저기서 안에는 자꾸만 물 주라고 그러는데, 그죠? 물을 안 줘서 그런지 무도, 야, 무가 진짜 이제 팔뚝만해졌습니다. 진짜, 진짜. 이제 뽑아 먹어야 되겠는데요? 물을 줘야 되나? 이게 또 약간 한낮이 돼서 그런가? 약간, 와, 여기 무 되게 커요. 와, 이거는 진짜 무가, 와. 이제 으른 팔뚝만해졌습니다. 야, 무 이제 진짜 추수해도 될 정도로. 와, 이야, 자랑스럽다, 진짜. 무가. 아, 무가 이제 막, 이제 김장해도 될 정도로 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아, 진짜. 와, 이거 이제 진짜, 이. 와, 이렇게. 아, 진짜 이. 뭐 이렇게 딱 자라고 있는데. 아, 그런데 문제는 약간 비가 안 와서 그런지, 약간, 낮에는 약간 이렇게 풀이 죽어 있네요. 상추들이 약간 그 겉에 거는 자, 이파리가 약간 벌어지면서 약간 물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표정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잘 자라고 있고요. 알이 이렇게 자기 모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밭에도 지금 이렇게 다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처럼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는 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물을 줘야 될것 같습니다. 배추가, 그래서, 아니셨는데 진짜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내일이라도 와서 물을 줘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배추가 이렇게 보고 이게 모양을 딱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거 보면 안타깝네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건지 비료를 줘서 그런 건지 아 속상합니다. 자, 이제 처제네 배추도 이야 여기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려가는 것 같아서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는 걱정입니다. 이게 가을에 대추가 와, 이 무가 여기는 엄청 큰데요. 예. 그렇고 전체적으로 오늘은 약간 무겁습니다. 이렇게 파도 있고 대파도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예. 이렇게 쭉 그렇고 무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 예. 여기는 지금 마늘 심어놨는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고요. 이게 청갓. 아, 청갓 많이 자랐습니다.
참가시 이렇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영양가 없는데, 그쪽에 한번 가보는데요. 그죠? 이렇게 조금씩 다 자라고 있습니다. 배추도 조금씩 자라고. 그리고 이 부추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부추는 올해 먹는 게 아니고 내년에 먹겠죠? 이렇게. 부추가 이렇게 자라는데, 아직까지는 아주 머리카락보다 좀 굵을 정도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무. 오늘은 그렇습니다. 지금 배추가 약간 시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불 피운다고 고생하는 승엽이, 상추 딴다고 고생하는 아내, 그리고 저도 상추를 땁니다. 이파리가 큰 걸로 해서. 됐어? 이거는 이파리를 딱 제대로 안 따주면은 이걸 거 지금 이게 이 얘네들이 이게 생기네. 뭐가? 찐득이 같은 거. 찐득이 생겨? 네, 좀 찐득이 약좀 쳐야 되는 거 아이가? 이거를 이게 이렇게 따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다 그렇게 땄는데 이렇게 어떡하지? 따면 안 되고 여기 끝에를 이렇게 딱 좀 까서 올라와야지 뭐 그게. 이거를 이 이파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깔끔하게 여기를 닦거나 여기를 딱딱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그러면은 이게 영양분이 또 여기 어중간하게 한 이쪽으로 가가지고 요 새끼 이 올라오는 것들한테 제대로 안 되는 자, 어쨌든 가자. 저 거야. 갓은 갓은 가슴이 어떻게? 많이 자랐네요. 갓또 자를까? 안 줬는데 왜? 아니 물 주니까 이파리가 또 조금 줄줄줄 그러니까 그 어쨌든 비몇 근데 개만 그따 갓이 엄청 컸어? 갓을 이파리만 얘는 그냥 이렇게 뜯으면 많은 데서 쏙까야지. 많은 데서 쪽 가는 거몇 개만 섞으면 되지. 걸 쏙까야지 큰걸 먹어야지 몇 개만 안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 이거는 이제 선생님, 지금 고생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봐야 되겠다. 같이 가자. 야, 한세 개만 좋은 걸로. 됐다. 하나만 더? 거기 중간에. 가슴 뿌리도 있는 거야? 벌레가 있어? 가슴 벌레 괜찮아. 가자. 물을 그래 어떻게 씻지? 한번더 해서 씻어야 돼. 응. 씻을 거는 이물 씻는 거는 다 써도 되죠. 이번엔. 씻고 저 배추에다 좀 주고 이렇게 해야겠다. 예, 물을 줘갖고. 여기 아깝다. 한번 더. 넘친다니까. 넘친다. 됐어. 아유, 귀한 물 주려고
이제 상추 씻고 또 물 주고. 어디 줘야 돼, 저는? 이쪽? 조금씩 줄까? 그래도 이쪽 가운데는? 줬어요, 줬는데. 물이 다 말랐네, 벌써? 그러니까. 저쪽으로 조금씩 줄게. 가운데? 여기, 여기 한 번. 조금씩 주고 있어. 잘하다 못해서 이제 옆으로 땅을 가르고 들어갔는데 물이 너무 없으니까 안타깝네요. 예. 비닐을 좀 걸려야 돼. 뭐, 머리는 억수로 큰 것 같은데 밑에 내려갈수록 못 내려가고 저렇게. 저기도 두 개네. 귀한 분한테 드린다는 이 문어. 아, 오늘 귀한 분한테 드려야 될 텐데.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대로 이렇게 찍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걸 그냥 올리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되게 뭐라 하겠지?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 나름이고 우리는 그냥 이게 이거 즐기는 거지 그냥 이 상황을. 그럼 이것도 그대로 이제 유튜브에 나가는 거야.